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도심지 가까운 시골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목적물이 있는 금산리라는 마을로 목적물 주변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 면적은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공부상에는 목조에 슬레이터 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강판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터, 목재 붙임 등으로, 내벽은 벽지 타일 등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바닥은 장판지 깔기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남향으로 마당뿐만 아니라 커다란 창호를 통해서 주택 안까지 햇볕은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앞으로 단지가, 단지 앞으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주택 뒤편으로 임야가 살짝 보이고 있으며 주택 우측 옆으로 모종판을 쌓아놨습니다. 빨래가 빨래줄에 늘려 있는 것을 보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당에는 잡풀들이 자라고 있으며 마당 중간쯤에 보도 블릭이 깔려져 있습니다. 주택 앞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량 철골 구조의 강판 지붕과 사시 창호로 시공된 제시외 건물로 대략적 면적은 10.5제곱미터, 평수로는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앞 제시외 건물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붕을 보니 슬레이터 지붕 위로 강판 지붕을 올려놨습니다. 주택 우측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제시외 건물로 시멘트 블록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벽면은 시멘트 블록조,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공된 대략적 면적은 6.4제곱미터, 평수로는 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자그마한 텃밭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집 벽과 벽 사이 거리는 대략적으로 2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뒤편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시외 건물로, 벽면은 판넬로, 지붕은 강판 지붕으로 시공한 대략적 면적은 21제곱미터, 평수로는 6.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제시외 건물의 보일러실로, 시멘트 블록조의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공한 대략적 면적은 2.7제곱미터, 평수로는 0.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모습으로, 낙찰받으면 비닐하우스는 치워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당에는 잡풀들이 자라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주택 한 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문 모습이 되겠으며 그 다음 사진은 목적물 진출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주택 마당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거지 도로이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물건 맹지일까요? 하지만 주택 뒤편으로 구거지 구거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주택 앞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목이 대지로 된 종중 땅이며 빨간색 부분은 구거지 도로, 파란색 부분이 구거지 구거가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거 후 건축 허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노란색 부분 때문에 건축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 주택 뒤편 구거지 구거를 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뒤편 구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나무까지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주택 뒤편에도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물 뒤편 도로폭은 대략적으로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목적지 마을 입구를 차량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되겠으며 다음은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략적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로 부정형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 토지면적 575제곱미터, 평수로는 17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형고도는 56m 정도이며 주택 방향은 남향으로 온종일 햇빛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사용승인 일자는 1900년도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면 단독주택, 근리생활시설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자세한 건축허가 여부는 성주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산리 858번지로 목적물 동쪽으로 교회가 있으며 남쪽으로 금산 1, 2마을 해관과 자그마한 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목적물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480m 정도로 도보 7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성주 일반 산업단지까지는 차량 5분 정도이며 성주 읍내까지는 차량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차량 10분 정도면 성주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종점역인 문학역까지는 차량 25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대구 다사 읍내까지는 차량 3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성주군 수건사업인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달성군의 올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7고 성주 산단의 나들목이 들어서게 돼 새로운 교통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의 신공항이 특별조치로 건설되고 있어서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 중인 무주 성주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면서 동서 3축이 연결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물건은 투자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번호 2022 타경 2098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전부가 되겠으며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8,986만 천원, 평당 51만 원 정도로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으로 최저가는 6,290만 3천 원, 평당 3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3차는 4,403만 2천 원, 평당 25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4차는 3,082만 2천 원, 평당 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중물 인근으로 농지는 평당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가 거래되었으며 대지는 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물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50만 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 땅이라면 평당 36만 원에 입찰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주택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3차나 4차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낙찰받으면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면세서를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제시외 건물은 모두 포함되어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낙찰 후 비닐하우스 부분은 치워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가까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과 일반 매물 접수는 유튜브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및 매물 접수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Okay.